제조업체에서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근본 67회 이연물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서 무한 기쁘고 소방 관련 전문 자격 도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어 일상이 즐겁습니다. 퇴직한 선배로부터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듣고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고 감옥도 면제받을 수 있는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목표에 대해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검증하는 데 부족하였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소비되어 겨우 덧거리로 합격하였고 실기에서는 관연도 기출문제에 집중을 했고 1차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복습하지 않아서 그것도 겨우 턱걸이로 합격하였습니다. 실기시험 때 이론 강의와 1차 필기에 대하여 복습하면서 공부했다면 안전권으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마스터패스 제도를 통하여 도전하였는데 나태한 학습에 대해 와이프의 독촉과 가족들의 관심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배우락의 동영상 강의가 강의하면 축소나 확대, 동영상 배속이 자유롭고 무한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매일 2시간씩 출퇴근 시 모바일로 이어폰을 통하여 학습한 것이 유효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실기시험에서 엄청난 양의 암기 내용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암기 방법 강의와 계산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계된 강의 내용으로 반복적인 학습 효과가 있었고 인터넷의 다른 학습 자료와도 비교해보면 여성훈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정확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니 믿고 학습할 수 있어서 배우락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믿고 따라간 것이 실기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은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합격하는 것이고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 출제자가 어렵게 낸 문제는 매달리지 말고 아는 것은 완벽히 문제를 푼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독학을 하면 혼자서 많은 시간이 들지만 인강을 선택하면 함께 해주는 교수님이 있어 짧은 시간에 합격의 영광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락의 인강은 화면 확대 축소, 동영상 배속이 자유롭고 무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첫 강의는 1배속, 두 번째는 1.3배속, 세 번째부터는 1.5배속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강의를 거의 20회 이상 반복하여 들었고 자면서도 강의를 들었던 것이 좋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시간을 쪼개어 학습하기는 쉽지 않으나 출퇴근 시간과 짬짬이 시간을 내어 학습하기에는 인강이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여승훈 교수님의 화학 반응식 풀이 때는 무한 반복하여 풀이해 주시고 파생되어 출제할 수 있는 것도 풀이해 주시니 화학 반응식 답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학습 시간의 생활 패턴을 만들고 꾸준하게 학습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최종 목표로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쉽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학습 패턴을 유지하고 꾸준히 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머리도 안 들어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강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 패턴을 되찾고 학습 동기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여승훈 교수님의 목소리와 강의 톤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릴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니 슬럼프도 없어졌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학습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방대한 양의 암기 내용과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기 이론 강의와 기출 문제에 해설만 집중해서 인강을 들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락의 여승훈 교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